앞에 정말 시원한 우리 궁궐의 모습 이제 바라보게 됐는데 당시 철거할 때 이 첨탑을 먼저 슝 들어 올리고 얘를 폭파한 거잖아요. 예. 맞아요. 이 첨탑은 파괴를 안 했단 말이죠. 예. 지금 얘는 어디가 있을까요? 그 현장에 저희가 특파원을 보내봤거든요. 예, 특파원 나와주세요. 어떤 분이실까요? 경복궁 한 가운데에 거대한 석조물을 지어놓고 조선을 통치하고 수탈하던 조선총독부 현재 모습입니다. 산산조각난 석조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? 사실은 서울대학교 차말용 교수께서 흔적, 폐허, 무덤이라는 컨셉으로 그 석조물들을 모아서 우리 방식으로 기억을 재현한 곳이 독립기념관에 있습니다. 무덤은 인간의 죽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. 평지로부터 계단식으로 5m 내려가는 방식으로 무덤을 지었고요. 그 무덤의 한 중앙에 8월 15일 날 제거된 옥탑을 둠으로써 일본 제국주의가 끝났음을 더욱더 극대화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독립기념관에 오시면 이 공원이 서쪽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지 않습니까? 석양은 인간의 죽음, 마무리, 쓸쓸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일본 제국주의가 끝났음을 공간적으로도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조선이 독립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. 야, 아, 저 가슴이 막 뭉클해요. 진짜 너무 멋있으세요. 아,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이게 예. 더 잘 이해가 그럼요. 돼요. 일본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사진 좀 찍고 갔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요.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널리 명소로 알려졌으면 좋겠다는. 아니, 정말 역사 인식이 있는 일본인이라면 저 같으면 가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당시 조선 총독부 3층에서 이렇게 우리를 내다봤다면 이제 우리는 거기 가서 5m 아래에 있는 총독부 첨탑을 내려다볼 수 있는.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. 참고로 경복궁은 장기적으로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2010년에 이제 광화문 방향 틀어진 것을 바로잡는 큰 공사가 있었고요.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원을 해갑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왕실 문화를 전공한 연구자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사실 지금 가도 말 그대로 힐링 공간이에요. 무심 속의 힐링 공간이에요. 이게 복원된다는 진짜 기대돼요. 요즘 또 힐링이 되는 게요. 사람들이 잘 안 오잖아요. 새해가 굉장히 기가 막힌데 네, 제가 경복궁에 이제 문화재회의가에서 갔는데요. 새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. 이번 주말이 광복절인데 저는 그 경복궁 그 자리에 한번 가서 정말 음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생각 오늘 좀 들지 않았어요? 네. 네.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경복궁이라고 하면 뭐 데이트 코스나 그냥 관광지 같은 그런 느낌이 더 강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복원되는 작업이 우리 과거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지를 보여주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더 되새기면서 이 광복절을 한번 기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사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총독부 건물을 좀 못 본 거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. 사실 좀 한번 구경하고 한번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하지만 저는 한국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처음으로 갔던 곳이 바로 광화문이었거든요. 그리고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광화문역 4번 출구 나와서 딱 광화문 사거리 보고 오른쪽에 딱 경복궁이랑 광화문 북악산 보고 반대쪽에 이제 신문사들의 어떤 모습 맞아요. 보고 와 이게 너무 멋있다 이 생각 들었거든요. 그래서 아직도 제일 좋아하는 서울에 제일 좋아하는 곳이 이제 광화문인데 이 건물을 이제 철거했기 때문에 하나의 힐링 공간이 되고 이제 관광객들 와서 와 이런 멋있는 곳이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풍경이 다시 생겼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.